Sometimes you need to be in a vacuum state If you are on the right path yeah Sometimes you need to be in a vacuum state If you are on the right path And if you're hundred percent sure.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는 V형 합시다. 김정이었는데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잖아요. 어 들어보긴 뭘 들어봐 방금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해본 건데 뭐 <laughs> 그래요. 아 짧게 얘기하고 좀 넘어갈게요. 지금 최근에.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는 어떤 국어 선생님하고의 대화였어, 얘들아.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 이제 좀 나이 어린 친구인데 어 생일이었거든. 근데 생일인데 어, 본인이 이제 뭐 생일은 생일이고 그때 주변에 뭐 새롭게 뭔가 도전하고 아 이거다 싶은 길이 있었나봐. 이게 약간 여러분들하고도 좀 적용되는 느낌이라서 그래요. 다시요, 뭔가 기존에 해왔던 거에서 조금 좀 벗어나서, 단 그게 on the right way 또는 right path. 아, 이게 내가 좀 가봐야 될 길이다. 아, 이거구나. 마치 제가 여러분들 이전 예전 캐스터 영상의 첫사랑을 잊지 마세요. 그런 것처럼, 아,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가봐야겠다.라고 가지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한마디가 있죠. 이게 맞나? 왜 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. 지금 여러분들도 뭐 한참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특히 고3으로 넘어오신 분들 또는 N수 시작하신 분들은요. 뭔가 이제 어떤 새로운 수업이나 어떤 것들을 막 듣게 되면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아,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건 뭔가 좀 잘못됐었구나. 이렇게 갔어야 되는구나. 라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잡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. 뭐 저렇지만 올인원이나 부의단은 그런 수업이겠죠.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? 아, 근데 이거 맞나? 이렇게 된다. 이 친구도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본인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다른 지역은 하나도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있는 지역만 눈이 되게 많이 오더래 그러면서 그 오는 눈을 보면서 스스로의 약간의 좀 소위 말하는 좀 힘듦으로 좀 빠져들었나 봐 그때 참 안타깝게도 저도 뭐 이렇게 해줄 말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생일 축하에다가 제가 이런 말을 좀 왠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썼어요. 여러분들한테도 좀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.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로 치면은 공부하는 과정에서죠. 적어도 이제 한번 정도는 그 누구에게도 조언 받지 말고 그 누구에게도 조언을 하지도 않으며 그 어떤 외부 상황도 보지 말고 그 어떤 외부 상황도 남한테 보여주지 않으며. 그 누구도 분석하려 들지 않고 그 누구도 남들을 위해서 분석해 주지 않으며 온전히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기간을 한번 정도는 적어도 한번 정도는 좀 가지길 바란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. 음. 이친구랑 이제 이 문자를 하면서도 나중에 통화를 하면서도 뭐좀 고맙다. 뭐.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. 그러니까 본, 본인도 이제 그게 맞는 걸 알고 있는 거야, 얘들아. 자, 봐. 강사가 됐던 선생님이 됐던 어른이 됐던 아이가 됐든요 누구든지 겪는 순간들이에요. 저도요 어, 여러 번 겪었고요. 제가 2006년부터 강사를 했는데 꽤 오래됐죠, 그렇죠?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들었겠어요. 저도 꼭 이렇게 3년 주기만 되면은 꼭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거든요. 이게 맞나? 이게 맞나? 이게 맞나? 근데 참 고맙고 다행스러운 거는 제 성향이 성향이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막 조언을 막 분석적으로 하가 해가고 뭐 이런 성향이 잘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도 소위 여러분들 막 이제 인간 강사 누구를 듣는 게 좋아요 뭐 하면서 여러 저런 얘기 막 듣고 막뭐 어디도 올려 보고 막 있잖아 그래서 뭘 선택하잖아 근데 또 흔들린다니까 저는 그게좀 아닌 것 같아서. 한번 정도는 뭐 하라고? 좋언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마 그게 지금 on the right path 올바른 길이라고 네가 처음에 생각했다면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입시는 장기 레이스를 해서 분석으로 될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시험 난이도를 어떻게 나올지 그건 누구도 알수 없는 거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우리는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석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겠다? 불가능해요. 인생사를 분석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? 불가능하다니까. 주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전안 합니다만. 그래서 그래서 어, 곧 아마 이런저런 시험들을 보시기도 할 거고 어,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오시기도 할 거고 아 이게 맞나 싶은 상황이 오기도 할 거거든요. 무조건 올 거예요. 인간이라면 무조건 오게 되 있습니다. 심지어 제 수업 듣는 친구들도요 제가 현장에서 얘기한다니까 너내 수업 들어도 나중에 아 차라리 근데 예전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이럴 때올 거예요 그때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장기 레이스의 끝이 달라지게 돼 있다라고 나는 그 신념으로 살고 있어 지금도 좀 그래요 어, 때로는 막 누가 나한테 막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도 있어요. 근데, 지금 십몇년 차지, 제가 그러면, 어, 2006년부터 했으니까, 한 15, 16, 17년 됐나? 하여튼, 그 정도 동안에, 그냥 눈앞에 있는 녀석,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려는 그성향과 그냥 즐겁게 살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지,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나는 정말 많았어. 자, 그래서 부디, 여러분들도 1년 동안, 외부에 있는 얘기들, if you're on the right path, 네가 지금 올바른 길 위에 있다라고 처음에 생각이 들었다면, don't look for it. 그걸 찾아다니지 마. 그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. 어. 아까 어떻게 불렀지? 어떻게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나. Sometimes you need to be in a vacuum state. 아까 음이 좀 달라졌네. If you are on the right path, baby, you're my sons, you're my daughters, babies. 마지막 한번더 하고 저 사라질게요. 어, 이, 아까 음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. 진짜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. You have to be in a vacuum state. 부이다나 화이팅. 하시는 분들 문제 알지? 진공 상태에서 이게 아닌 거 알잖아.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오로지 focus on yourself 해야 될 때가 있을 거라고. 정말 부탁드립니다. Sometimes. You need to be in a vacuum state state if you are on the right path sometimes you need to be in a vacuum state state if you are on the right path we out i see you when i see you